2.10에 conditional operators if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conditional operator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if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죠. 예를 들어서 let name equal 해서 팀 Jupiter 팀 Jupiter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임이 왜 이를 갖다 쓸까요? cannot redeclare 위에 네임이 또 있군요. 어디 있나요? 쭉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네임이 없는데 왜 네임이 있다고 뜨죠? D 여기다 네임2로 하겠습니다. 자, 네임2는 팀 주피터라고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if 문장 if 문장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니까 아,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expression 그죠? boolean expression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boolean expression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어떤 문장입니다. expression과 statement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것을 value를 리턴하는 것을 expression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boolean expression은 true or false라고 하는 밸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냐면 name2가 팀 주피터가 맞느냐. 그죠? 이걸 팀 주피터냐 물어보는 거죠. 아, 주피터. 그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죠? console로 할까요? console.log hi jupiter. hi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보면은 하이 주피터 나타났죠. 그죠? 근데 팀 주피터가 아니면은 주피터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값은 폴스가 되겠죠. 폴스가 되면은 얘는 console log who are you? 누구세요? 물어봐. who are you? 이렇게.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컨솔로그가 있습니다. 이게 컨솔로그가 될지 이게 될지 볼까요? 저장하면은 who are you가 나왔죠? 그죠? 다시 지우고 다시 ax 저장한 다음에 다시 save 하면은 who are you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면은 false면은 이게 false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은 수행하지 않고 curly bracket에 있는 내용은 건너뛰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참인 true 값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걸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얘도 또 수행하게 되죠. 참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tam 팀 주피터 하면은 이게 참이면 이것만 수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f 문장 끝나고 이것도 또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이면은 그럼 말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건 동기만 합니다. 그럼 둘 다 true 되죠. hi jupiter who are you?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주피터이냐고 물어보고 아니면은 else if 해서 또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해서 else if 뭐가 빠졌네요. else if name 뭐 꼬였습니다. name to equal가 팀 주피터이냐. 팀 주피터이냐. 자,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console.log log hi 헐 지금 뭐 꼬였어요. hi 이것도 아닙니다. hi 팀 Jupiter 그죠. 자, 요렇게도 아니면 else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console log를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맞춰보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팀 주피터인가 물어보고 이게 참이다 그러면은 이게 넣을 거고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은 다음 else if에서 이게 또 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이면은 요걸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거짓 false로 넣으면은 이것도 건너뛰고 여기에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하이 팀 주피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된 거죠. 만약에 주피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저장 지우고 돌리면은 이렇게 하이 주피터 첫 번째 게 실행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다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건너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의될 점, 여기에 이렇게 밖에 하나 나와 있다 뭐가가, 그죠? I am out of block. I am out of if block.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이 주피터잖아요. 여기에 참인지 거짓인지 이 판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하는 expression을 boolean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참 뭘 하는 건 return true or false value. true와 false가 value예요. 값이에요. true value 혹은 false value를 return하는 expression을 boolean expression. 이게 boolean expression입니다. 그죠? 네임이 주피터가 맞는 주피터가 물어보고 맞다. 그럼 얘가 no고. 그죠? 그럼 밑에 있는 두 개는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if 블락은 끝나고 다음 문장이 수행되는 거죠. 따라서 하이 주피터 나오고 I'm out of if 블락 이렇게 되겠죠. 지우고 돌려보면 하이 주피터 I'm out of if 블락 이렇게 되죠. 만약에 주피터 2라고 돼 있었다. 이게 네임이. 그러면 얘도 false 건너뛰고 얘도 false 건너뛰고 여기서 걸리겠죠. 그죠? Who are you 나오고 I'm out of if block이 될 겁니다. 지우고 아 이게 잘못됐죠? 이걸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나요? Who are you? I'm out of if block. 다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통과해버리고 false로서 console log를 통과하고 이것도 false로서 console log를 통과하고 여기에서 걸렸죠. 그죠? 과외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if 쪽이고 그리고 캐시 점 마크를 이용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